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훈 교수 나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 좀 쉬셨어요? 아유, 너무 푹 쉬었습니다. 아주 주말도 쉰 건 참 오랜만이네요. 주말에 어제... 강연이 많아서. 아, 예. 아유, 날씨가 더워서 어제 그냥. 예, 아유,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요즘에 에어컨 키기도 그렇고, 안 키기도 그렇고. 아, 글쎄 말입니다. 이건 뭐 탄소 악당 국가라서 자꾸 발자국 남긴다는 것도 양심의 가책도 좀 생기고. 큰일입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중에 이 기후 재앙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태평양을 향해서 핵 오염수가 투기가 이루어질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는 뭐 단순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문명의 그 위기 징후.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의 어떤 성장 위주의 폭주하는 문명, 지구 훼손을 갖다가 아주 거림낌 없이 하면서 모든 성장은 좋은 것이다. 이 신화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지금의 어떤 후기 산업사회의 위기 아닌가.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이건 분명한 경고고 신호입니다. 네. 예, 여기에서 일단 생태 환경에 대해서 눈을 못 뜨고 아직도 이걸 정쟁의 산물로 네. 또는 뭐 어떤 그 저 우리 사회 갈라치기 하는 그 의제로 이게 악용이 될 경우에는 아마 공동체가 그 기본 어떤 그 토대가 무너지는 상당히 앞으로 심각한 문제, 더 큰 환경 재앙이 닥칠 때 대응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때 가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점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이어서 네. 이번에 환경 재앙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지쳐 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야, 저거 어떡하니? 수산물을 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걱정과 불안, 우려에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중국 외무성 대변인이 한마디는 했습니다. 그 IA 뇌물 문제 갖고서.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이 굉장히 지금 저기 중요해졌는데. 네. 자, 일단 이게 일본 외무성 간부하고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로 추정되는 두 인물의 비밀 대화 내용이 한국 언론에 제보로 들어온 거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진실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 대신에 이 보고서에서 이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알프스 처리 종합보고서란 보고서가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요약 소개 배경 기본 안전수칙 평가 안전 요건 준수 평가 여섯 개 챕터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여기에 부록으로 요구사항 모니터링 분석 및 확증 부록 이게 부록으로 있는데 네. 여기서 일본 정부의 로비는 뭐냐 하면 오염된 물을 처리된 물로 처리수로 바꿔요. 네. 그다음에 알프스 처리수 방사선 노출해서 방사선이란 단어 제거. 제거해달라. 네. 그다음에 이 한 문장은 추가해달라. OBT는 83개 어류 모니터링 샘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방사성 오염 물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확인해봐야 될 확인 가능한 것은 네. 아니 뭐 돈을 주고 뭐 뭘 어쩌고 이거야 이제 사실은 뭐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해야 밝혀질까 말까 한 얘기고 그렇죠. 예. 이런 보고서가 존재하는가? 이게 여섯 개의 요런 부록과 요런 표현이 실제로 들어 있는가? 예. 그리고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그 저기 일본 정부에 유리한 또 비과학적인 표현으로 바꿔치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가 없는가? 네, 그 아, 이거는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굉장히 보고서가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보고서라 그러면 예컨대 이런 표현 검증이 됐다, 확인이 됐다, 입증됐다, 실험을 했다 이런 단어로 써야 되는데 이 보고서들은 뭐냐면 신뢰할 만하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돈 떼먹은 놈은 다 신뢰할 만한 놈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신뢰할 만하니까 그러지. 그러면은 저기 이런 부분에서 뭐 저기 국제사회 뭐 규범을 준수했다, 신뢰할 만했다 이런 판단을 그것도 주관적인 판단을 왜 IAEA가 독점하느냐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실험과 검증, 재현 가능성 이게 이제 협력적 방식으로 될 때 그 과학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은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을 갖다가
그 실험의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거를 이 실험의 모든 과정은 절대 비밀이고 결론이 이렇다. 이렇게 논문 쓰면은 그게 네이처지에 실리겠습니까? 예. 또 실린 논문조차도 70%가 재현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라 사이비 과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추문까지 등장하는 거를 지난주에 중국 외교부에서 예. 기자들 질문에서 중국 정부가 이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그건 어떤 의미가 답변을. 있습니까? 아니 중국은 오염수 반대하는 나라고 네. 이런 IAEA에 대한 어떤 보고서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이거는 주변국과 협력해서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방류하냐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지 이렇게 여러 차례 입장을 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이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자기들은 예의주시하고 중시한다는. 그것도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했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앞으로 그동안은 뭐 권위주의 국가와 자유국가 이렇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프레임으로 우리가 주변 정세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 도발하면서 환경을 오염하고 주변 나라에 폐를 끼치는 나라와 그것을 검증하자는 나라로 이게 여론이 양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게. 그 IAEA 그로시인가요? 네.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네. 이제 일본에 가서 기시다를 만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종 확정을 하겠죠. 문제 없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짓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IAEA가 일종의 어떤 감리, 인증, 또는 검증 기관이 되려면 저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서 발표한 다음에 기자회견 하고 가든지 말든지 하라 이거예요. 아, 왜 사무총장이 자기가 봐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만나냐고. 저런 것부터가 의심받을 짓이에요. 아주 공정하지가 못한 거예요. 정치적 냄새가 무신나는 거죠. 한패예요. 짬짜미로 돌아가는 거. 아, 그러지. 자기가 거길 왜 갑니까? 과학적인 어떤 검증에 충실해야 돼. 그렇지. 그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지. 이게 무슨 뭐죠? 정치적인 기관 같이 돼버려요. 이게 국제기구라고요. 근데 여기서 검증을 맡긴 것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사이비 과학 논리, 어떤 그런 어떤 주관적인 표현을 가지고 하고, 또 국가 대 국가 뭐 국제기구 해가지고 한통 속이 돼가지고 이게 뭐 뭐랄까 짬짬이가 되는 듯한 이런 느낌 주는 거지. 아니 거기에 사무총장이 왜 가냐고. 한국도 온답니다. 우리나라는 왜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아, 모르죠. 그러니까 말 잘 통하는 나라. 아니 여기에 사무총장이 왜 뜨냐고 여기에. 어? 이번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공정해야 될 기관이. 그러니까 이번에 최종 보고서가 이제 임박했잖아요. 예. 이제 뭐 내일모레 나올 것 같은데 아 그 결론에 일본에 뭐 또 신뢰할 만하다. 뭐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 뭐 네. 무슨 이게 과학 검증 선지 이게 무슨 친선 공동 동맹 선언인지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이러한데 그냥 몽땅 다 그냥 봉인된 진실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가 여기서 휘젓고 다니고 그래 이거 자체가 그거 의심받을 짓이고 이러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 파괴 동맹국들 모집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성장주의 세력이에요. 그 점에서 일단은 탈원전을 그 적대시하고 이 원전 친화적인 걸 아예 국시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는 아주 그 IAEA한테 든든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나겠죠. 자, 근데 국내 정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 한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극도로 위협하는 문제도 있지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재앙 성격, 생태계 위협에 대한 부분도 더 큰데 근데 국제적인 그 이 문제에서 국제적인 그 어떤 해결하려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미약하죠. 뭐 한일 간에도 시민단체가 만나서 뭐 얼마 전에 서울에서 세미나도 하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언제부터인가 그 이런 어떤 시민적 에너지의 대퇴조? 내지는 어떤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서의 그 역할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느낌을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난해 일본의 경우에 그 12월에 안보 전략서를 개정해서 반격 능력을 갖겠다. 그럼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하겠다 할 때 예. 도쿄에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과거 같으면은 이 안보 투쟁에서 단련된 일본 시민사회거든요. 그게 전공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래서 미일 안보조약이라든가 평화헌법 개정이 있을 때 그 도쿄에서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게 아베 총리 때 6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평화헌법 개정 반대 시위를 하고 이때 아 일본이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네네. 우리가 6만 명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지만 네. 일본에서 6만 명이 모여 대단한 거죠, 반정부 일본은. 시위를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베 총리 때로 끝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네. 어떤 일도 없었어요. 어떤 일도. 희한하다. 그런데 그 일본의 히로세 다카시라고 네. 그 존 웨인은 누가 죽였는가 이런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그 80년대 말부터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헤이리 쓰나미가 올 때 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재앙이 될 거라고 개 목청껏 외쳐서 강연하고 다녔던 네. 분이 아주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몇 년 전에 그 서울에 왔길래 제가 만났는데 그래요? 저한테는 아주 전설적 인물이니까 그런데 강연하고 다니고 대단하십니다. 저는 선생님을 지성이자 영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 딱 쳐다보면서 나 일본에서 매일 살해 위협 당하고 살았어요. 이제 어디 동네도 못 돌아다닙니다. 반역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아니 민주국가에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는데 가능합니다.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아 내가 그때 그 밀려오는 좌절감이 아니 이런 대표적인 양심이자 지성 그 시민운동의 지도급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 일본 사회가 이거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 이게 아니나 달러 이제 저 한 2, 3년간 보니까 완전히 평화운동 세력이 다 죽었어요. 있기는 있다 그러지만 그 지역의 소공동체 모임이고 네. 과거에 주로 일본의 시민단체가 와서 세미나하면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발표를 하면 제 얘기를 받아 적어가요. 일본 언론에 안 나온 얘기를 다수 해주셨다 이거예요. 아니 이거 외국 언론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도 받아 적어갔다고. 학습 커뮤니티가 붕괴된 거예요. 그 시민사회 내에.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그 옛날에 세카이라고 그 세계라는 잡지라든가 또 진보 언론 군사 밀론이라든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잡지 폐간됐더라고. 그래요. 하여튼 일본이 하여튼 옛날에 안파 서적 그 저 얼마나 안파 서적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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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한국도 우리도 그거 예, 많이 봤어요. 많이 번역해서 봤던 지금 그 출판사 존재감이 없더라고. 그 출판사가 오 다 어디 갔어 이거.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의 환경운동연합단체라든가 시민사회 오히려 우리가 조금 나아요. 조금 나은데 전에처럼 이번에 이 후쿠시마 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폭발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괴담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거의 걸려버린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어떤 그 저기 우리가 하나의 의혹 제기를 하려도 볼만한 자료가 없어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만 하는 수준에서 스스로가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아, 지금. 네. 거기다 괴담이라는 거 딱 갖다 붙여버리고, 얘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건 과학 파시즘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과학이 오남용되고, 그것이 특정 세력에게 독점이 될 때, 그것이 이제 과학 파시스트로 가게 되는 건데. 네. 이것이 현대사회 가장 재앙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라든가 어떤 극우 세력, 선동 세력의 이제 전면 배치라든가 예. 이러면서 이제 의혹 제기라든가 조금 어떤 그 어떤 과학적 지성에 대한 어떤 봉쇄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사태에 가장 황당한 거는 우리나라 과학자 그룹이 논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그러면서 정당 간의 현수막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오염수 논쟁이.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비정상적인 측면이에요. 원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권리는 뭐냐 하면은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을 만한 과학자가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는 거. 그렇죠. 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있는 거거든요. 오염수 문제의 핵심은 그런 국민 요구 권리가 충족됐느냐, 안 되느냐. 원래는 이거예요. 그러면 과학자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찬반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무엇이 과학인가 이 논쟁이 되는 것인데, 아니, 안 한다고. 그리고 오염수 시찰하러 간 그 과학자들 명단 비밀이에요. 누가 갔다 왔는지 몰라. 쥐도 새도 모르게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제 정당이 뛰어들어가지고 현수막 경쟁을 하고 집회를 하는 건데, 물론 의혹 제기를 하려면 그 수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당이 맨 앞줄에 나선 건 불가피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의사과학자, 생태학자 논쟁은 아예 없었다는 거죠. 아예. 이것이 과학은 죽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죽은 거예요.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팬데믹 시대에 놓친 게 있습니다. 지금 올해 초에 유럽연합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통계는 그 독일 아이슬란드의 팬데믹 기간 중에 사망자가 제일 높았던 거거든요. 그 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래요. 근데 노르웨이 의사협회에서는 그 백신의 효용성을 의심하는 공개 발언을 하는 의사는 제명하겠다. 네. 이래가지고 백신 파시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백신을 접종률이 높은 나라하고 초과 사망률이 높다는 건 명확한 상관관계가 입증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올해 초에. 지금도 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신이 비과학적이라는 게 아니라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팬데믹이 강하더라도 기저질환자나 노인들한테는 이 백신 맞히는데 주의를 줘야 된다는 경고문 하나가 빠진 거지. 사실은 그랬으면은 그 많은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은 어느 정도 체력과 심박수가 유지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의 테스트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선별적으로는 보호를 하는 다른 그룹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백신 효용을 의심해? 이 과학을 의심해? 이거에 그냥 그 의심하는 발언을 봉쇄해버리니까 독일 아이슬란드가 개판이 된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쪽에 들어요. 이게 우리가 아, 이 과학을 맹신한 나머지 네. 그 과학 파시즘에 잠시 점령당했던 그나마 빨리 재앙이 끝났지만, 이런 걸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이번 오염수 문제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에 그 많은 의사들이 있고 관심 굉장히 많을 텐데 의사들이 네. 누가 한 사람 얘기했다든가 하여튼 그 의사단체에서 얘기하는 있어요. 것도 없고 과학 뭐 생태학자, 생물학자, 핵 이런 사람들 한마디 얘기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통해서 과학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원자력 이런 걸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밖에 얘기를 하는 게 없어. 예. 아니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목숨 걸고 논쟁했고 실제로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양자역학이냐 상대성 이론이냐 이런 걸 갖고 팍 터지게 싸우고 이런 것 속에서 검증과 반증 반증 가능하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학 원리가 돼서 전 국민 과학자 만드는 원래는 그리로 갔어야 되는 건데 요게 봉쇄되니까 야만적 투쟁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를 얼마나 앞으로 황폐화하고 피폐화할 것인가. 저 이런 그래, 점에서 두려움이 있는. 근데 윤석열 정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우 세력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이런 환경 문제라든가 생명 문제라든가 국민의 건강 문제는 완전히 그 안에 숨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제 정당 그들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에 대한 권리 투쟁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신호가 나온 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밥 우드워드 기자가 그 레이지라는 책에서 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다. 네. FBI 같은 사법기관을 사유화하려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건 신경쇠약 증상이고 더 조금 있으면 이제 저 대통령의 우울증을 걱정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정확하게 거기에 부합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1947년에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포레스톨. 아... 심한 우울증. 소련이 내 뒤를 미행하고 있다. 부부가. 그래가지고 국방장관 재임할 때나 그 전후 보면은
밖에 산책도 못하고 이게 말하자면 반국가 세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하는 어떤 거라고 제대로 때려잡아야 돼. 빨리 때려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하루에 반을 또 압수수색할 애들 없나? 이거 생각하면 지내는 분인데 이게 이제 저기 쌓이고 쌓여가지고 정치적 우울증으로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차일 총맹가하고 갑자기 난데없이 반국가 세력이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건 신경쇠약 내지 우울증의 그 전조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뭐 정신분석학자는 아닙니다만. 네. 근데 제임스 포레스톨이 결국은 병원에 가서 투신자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후에 그때 이제 그 무렵에 미국 사회에서의 그 메카시 선풍이 불었고 약 5만 명이 숙청당했습니다. 예, 미국이 민주국가라 그러지만 그럴 때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어떤 그 저 하나의 이념 전쟁이라고도 하고 이게 뭐 어떤 뭐 하나의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고 시민이 시민을 고발하고 서로 감시해야만 되는 사회 그리고 대통령은 끊임없는 적을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전조들이 이게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끝났을 때가 걱정이에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회복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까. 지하 헤쳐먹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치러야 될 그 엄청난 회복의 비용 그게 아마 그 저 미국 사회가 메카시 선풍에서 벗어나는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예. 우리 또 전두환 무너뜨린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희생이 나고. 예, 그러나 그때는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그 반전과 희망의 회복의 시대로 우리가 갖고 거기에 보수가 협력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보수가 강요된 혁명, 노태우 기념사함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파괴적, 정치의 자기 파괴적인 기능이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그것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많은 앞으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까. 이 점을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이거.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거든요. 내전 상태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힘이 크게 반성하고 각오하고 국민들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그 거대한 퇴양으로 가는데 대통령이 대중을 동원하는 단계예요. 근데 대중들이 동원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인데 동원이 안 돼버리면 이제 대통령의 우울증이 이제 병적인 병리적 망상이 본격화돼. 그래서 뭐 수능도 건드리고 자꾸만 지가 뭐 모두 건드리고 막 그런 국가 세력 발언이 나오고 거기에 개호르라고 도구 피슬이라고 있어요. 개호르락이라고 한마디 하면 이상하게 쫙 모이는 한 문장.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 문장처럼 사람들 모으는데 그러니까 표적을 선명하게 해줘야 규합이 되거든. 그렇지. 세력들이. 그래서 이거는 저기 통일부 장관이 하고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건 저 경찰 제도발전위원장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이 되고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크게 캡을 씌우는 예, 이거는 대중동원 시도거든요. 이 대중동원 시도예요. 21세기 신종 파시즘이네. 예, 그러니까 그게 저기 KBS 가보십시오 지금. 그 앞에서 집회 엄청 나거든요. 네. 예, 이렇게 동원되는 대중동원. 그러니까 독재는요. 예. 권력이 총칼로 하지만 전체주의는 대중이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독재와 전체주의는 달라요. 전체주의는 대중이 하는 거거든요.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대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상점을 습격한 거고 홍위병을 구성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정부가 뛰어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환이라는 그 유튜버를 앞에 세우고 그러한 그 뭐랄까 추석을 자꾸만 까는 거구만 이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못마땅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1급 차관복급 뭐 이제 앞으로 우수수 뭐가지 떨어질 거예요. 심지어 국장들까지. 대통령은 이렇게 싸우는데 안 싸우는 정부가 너무 미운 거야. 이게 우울증에서 나오는 신경질적인 반응이고 그 다음이 이제 저기 외곽 동원.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 필요하고 태극기 부대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거 그럴 때 이제 동원의 그 기제는 선명한 표적 제공. 그 다음에 그 동원의 기제. 이건데 그게 이제 도구 피슬. 그 푸틴이 열정적인가는 연설문에 세 번 나오면 전쟁 난다는 거 아니야?
그게 도구 피설인데 아청꾼들 모여들게 만들어. 여기서 이제 문재인은 간첩. 이 한 문장이에요. 대통령이 그거에 캡을 씌워준 거죠. 반국가 세력이라. 그게 대중동원 기제야. 이제 정부는 못 믿겠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서운 사회로 가네. 예. 이거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동원 되지만 않은데요. 그러나 시민들 10%만 떠들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7년 6월 항쟁처럼 그 암울하고 힘들었던 광주 사람들,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그 정권도 우리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겨내서 바꿔버렸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뭐야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피로하고 위축돼 있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서울의 소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시민들의 잠든 혼을 깨워서 그 광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또는 광장으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더 이상 노예로 살 수 없다. 이런 어떤 그 각성의 에너지. 그래서 잠든 혼을 깨우고 시민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예. 7월 3일 월요일 아침 우리 갑자기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분명한 목소리. 예, 우리가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